네. 근데 빵이 초록색은 아니죠. 구우면서 색이 변하는데 반죽을 보면 초록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바로 반죽입니다. 진짜 초록빛이네요. 네네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보리라든가 쌀, 우리밀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도 대기업과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제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곡물이라든가 보리, 쌀 이걸로 지금 현재 빵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 가게에 80-90%가 전부 그런 쌀, 보리, 우리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식입니다. 네, 저도 직접 빵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30g 정도 개편을 하시면 됩니다. 야, 저도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야, 야! 딱 맞췄습니다. 30g요? 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에요. 우와. 저거 실제 상황이에요. 어떻게 제가 올릴 땐 정확하게 30g인데 기름장님이 자꾸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보세요. 네. 이야! 정말 이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요. 제대로 30이래요. 아,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진짜 예. 계속 성공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도 빵에 앙금을 놓고 빚는 것만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빵 하나 쇽 만드시는데요? 예쁘다. 자, 이건 초록 국물로 만든 만주인데요. 녹색 반죽이었는데 오븐에서 굽고 나니까 아주 노릇노릇한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반을 갈라 속을 보면 초록색은 조금 살아 있습니다. 살짝요. 네, 근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녹차 맛, 그러니까 특유의 엽록소의 향과 맛이 있는데 쌉싸름한 게 그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국물이라 그런지요. 이게 꼭 쫄깃쫄깃하고 네. 뭐 떡 씹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록빵 종류도 참 다양하죠? 어쩌게 이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빵들 맛있게 드시네요. 네.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 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밥보다는 이제 빵으로 많이 이제 가끔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빵들은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어서 속이 좀 많이 쓰리거든요. 근데 이쪽은 국물이다 보니까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하루 종일 좋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